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여러분, 그거 혹시 아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를 보고 잘 따라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는 법은 사실은 성적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깨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성적만 잘 받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으려면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냐? 공부를 잘하면 돼요. 저도 이제 사실 반에서 꼴등한 적 있어요. 체육 과목인데, 체육은 저희 때 이제 실기랑 필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모든 과목이 그렇듯 체육 선생님이 문제를 찝어줘요. 뭐 이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이거 봐라, 봐라. 근데 저는 그 당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과목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막 과학을 좀더 하고 이랬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이, 야, 체육 5분 컷이지? 10분 컷이지? 이러더라고, 쉬는 시간에.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봤죠. 그럼 반 평균이 막 80점, 85점 이래. 근데 우리 반이 꼴등을 한 거예요. 제가 30점을 받았어요. 20문제인데 제 30점을 한 6개를 맞은 거죠. 그 당시 고2인데 담임선생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등장이 달라, 등장. 애초에 딱 봤는데, 야, 여기, 야, 너희들 체육 종교 꼴등, 야, 얘들아, 우리 반에 체육 필기 꼴등했다. 얘들아, 말이 되니?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도, 얘들아, 전체 평균이 90점 이런데, 85점 이런데, 어떻게 너희들만, 너무한 거 아니니? 야, 내가 다 몰아갈 순 없고, 한 명만 나와. 자, 9번 나와. 9번을 애들이 보잖아요, 이렇게. 나예요. 난 거야. 애들이 근데, 야, 짜는지? 금다통. 야, 너 9번이야? 선생님이 이제 빡쳐가지고, 쾅쾅, 9번 나와! 제가 이제 이따가 나갔죠. 그 나갔죠. 나갔어요. 선생님이 딱서 계시다가, 9번 안 나와?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금다터야, 왜? 무슨 일 있니? 공부가 잘안 되니? 아니요, 제가 9번인데, 선생님. 금닥터야, 장난하지 마. 무슨 티가 9번이야. 선생님, 제가 9번이고 30점 저예요. 선생님이 진짜 장난하지 마. 금닥터야, 할 장난이 있고 하면 안될 장난이 있어. 알겠니? 출석부를 딱 피시고 탁 보시더만, 자, 9번 너네. 금닥터야, 너 때문에 우리 반 꼴등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저 때문에 오르잖아요, 반 평균. 선생님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 선생님이 빡쳤어.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체육 선생님이 문과 따로, 이과 따로였어요. 저희는 이과여가지고, 이과 꼴등은 전 거예요, 저. 그래서 체육 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여기 9번 누구야? 아, 전대요, 선생님. 날또 알아. 왜냐면 제가 체육 실기는 만점이었거든요. 어떻게 줄넘기를 봤는데, 제가 옛날에 체육관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줄넘기를 제가 잘했어요, 2단을. 2단을 제가 80개, 막 100개 이렇게 넘기를 하니까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를 놀랬죠, 되게. 아, 얘가 막 공부도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잘해. 이과 있는데 꼴등 가니까 선생님 오셔가지고, 너무하네, 금닥터. 이러고 갔어요. 담임선생님도 뭐라 말은 못하고. 왜냐면 반 2등인데 반 1등 아니었어요, 제가. 반 꼴등인데 반 2등인 남자. 반 꼴등인데 반 2등인 남자. 저였습니다. 나예요. 체육을 꼴등을 해가지고 한번 혼났죠.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맞았냐? 맞진 않죠. 때릴 수가 없지. 공부 잘하는 방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왜 꼴등했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다 잘하진 않았어요. 가정기술인가? 가정기술이죠? 가정기술도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나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시험 중간인데 선생님이 내가 다 풀고 자고 있으니까 제 거를 딱, 저는 이제 다 맞은 줄 알고 자고 있었죠. 선생님이, 금닥터구나? 너 이번에 공부 좀 했다 했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새끼, 이 새끼. 시험보다 맞은 적도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왜 하냐? 제가 왜 꼴등했겠어요? 저희 반에 수학 빵점이냐 그랬어요. 수학 빵점이네. 저는 수학을 이제 90점, 100점 맞았는데, 내신 수학 빵점 맞았는데, 걔가 35점, 제가 30점. 걔는 3번을 찍었고 내가 2번 찍었을걸? 그래가지고 우리도 내기를 했는데 내가 꼴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놀림당했죠. 이런 빡통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애들이 뭐라 했냐? 와, 금닥터는 진짜 찐 노릇파다. 쟤는 모가리통 좀 딸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공부 잘하는 법은, 여러분,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고2 때 깨달았어요. 머리 믿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 방법은 자연히 찾아서 집니다.
공부 방법은 점수마다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점수마다 다르고 등급마다 달라요. 수학도 5등급 미만이 해야 될 공부 방법이 있고 5에서 3이 해야 될 공부 방법이 있고 3에서 2가 할 게 있고 2에서 100점까지 할 공부량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당연히 저는 내신 5도 맞아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다 저는 겪어봤어요.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공부 방법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 방법을 찾으려다가 공부를 안 해. 이게 이상해.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 방법을 찾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공부 방법만 알아놔. 여러 개만 알아놔. 그래놓고는 안 해. 공부는. 뭔 소용이야. 그럼 이제 금닥터처럼 반꼴등 하는 거야. 저도 어디서 나올지는 다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쳐맞은 거죠. 30점을 꼴등을. 자, 아무튼 공부를 잘하려면 놀랍게도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남들 하는 만큼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면 성적이 조금 올라요. 근데 아, 난 뒤졌다. 나는 진짜 저는 옛날에 유서도 적었어요. 엄마가 찢어버렸는데 나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안 가면 뒤지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유서를 적었어요. 벽에 붙여놨는데 엄마가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치 열심히 하면 그러면 성적이 조금씩 계속 올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놀랍게도 성적을 잘 받으면 돼요.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점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다 겪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